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할 책은요. 책쓰기가 이렇게 쉬울 줄이야 라는 책입니다. 양원근님이 지었습니다. 이분은 20년간 출판기백 전문으로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탄생시킨 조식회스 엔터스코리아 대표입니다. 저랑은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요. 제 책, 어, 불황을 이기는 세일즈 화법 책을 기획하셨고 출판사도 넥서스라는 메이저 출판사를 또 소개해 줬고요. 같이 기획해서 지금 3쇄까지 나갔네요. 뭐 베스트셀러는 못 됐지만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저도 어, 좋아서 많은 분들을 이번에 게 소개했습니다. 출판 기획자는 뭐냐면 작가와 출판사를 연결해주고 기획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보통 초보 작가가 출판사와 직접 계약하기 어렵거든요. 인세를 많이 받아야 8% 적게 받으면 6%를 받아요. 근데 이제 에이전시, 이쪽은 이제 엔터스 코리아는 좋은 작가를 발굴해서 같이 작업을 하죠. 그리고 출판사에 좋은 조건으로 얻어봐서 출판사에서는 이제 10% 인세를 주면 엔터스 코리아가 2%를 갖고요. 작가가 8%를 갖는 겁니다. 어차피 작가 혼자 가도 8%니까 중간에 에이전시를 끼고 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해서 했는데 좋은 점은 저 혼자 출판사랑 했을 경우에 인세를 못 받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제가 책을 많이 냈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엔터스코리아라는 에이전시를 끼니까 잘 받아주더라고요. 본인이 출판사와 계약이 돼서 받아야 절 주는 거니까 그런 기획을 하면서 또 번역이나 해외 저작권까지 관리해주는 회사입니다. 이분이 20년 동안 남의 책만 내다가 본인 책을 냈으니 얼마나 와신 상담했겠어요? 책을 잘 썼습니다. 뭐 추천사도 엄청 많고요. 당연히 많겠죠. 어, 본인이 아는 작가들이 많으니까 자 베스트셀러 요즘은 베스트셀러 되기가 어렵지 않는 거 아세요? 에, 솔직하게 썼더라고요. 어, 작가가 어, 뭐 이런 건뭐 공공에 난 비밀이니까 워낙 책들을 안 읽으니까 책을 낸 다음에 매대 있잖아요. 이렇게 서점 매대에 이렇게 보이는 곳에 올려놓으려면 돈을 줘야 돼요. 서점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좋은 자리를 배치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베스트셀러라 그러면 사이트 들어가서 사람들이 보고 랭킹이 있잖아요. 그게 나름 객관적이에요. 판매되는 숫자에 따라서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사니까 작가가 책을 사는 거예요. 내가 책을 사면 어느 정도 이제 초반 순위가 올라갑니다. 그걸 여기다가 아이 솔직하게 썼더라고요. 이 공공연한 비밀인데 에, 저도 알고 있는 비밀이고요. 저는 그런 게 별로 안 좋아서 안 했는데 자비 출판을 하고 그래요. 저는 아예 그런 베스트셀러는 의미가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혹을 받죠. 어, 그렇게 해서 운이 좋아서 초반에 본인이 뭐 500권이다, 뭐 1,000권이다를 사는 거예요. 서점에서 내가 내돈 주고. 어, 그러면 베스트셀러가, 일단은 한 주간 베스트셀러 뭐 10위 안에는 든대요. 그렇게 사면. 분야별로. 종합은 아니더라도 뭐 경제 경영이다. 아니면 뭐, 뭐 소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트필이다 그럴 경우에 사람들이, 어? 베스트셀러네? 하고 사보면은 그게 쭉 랭킹이 유지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올려놨는데 사람들이 보고서 별로잖아. 그럼 내려가는 거고. 결국은 아무리 초반에 내가 마케팅을 한다 하더라도 어, 책이 좋지 않으면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솔직하게 들어 있습니다. 뭐 그건 나중 얘기고 그러면 어떤 책이 어, 베스트셀러가 되고 어떤 책을 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 책은요 성공한 사람이 아닌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 쓰는 것이다. 이게 뭐 용기가 될것 같아요. 어 내가 무슨 책을 써요. 저는 뭐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안한 사람도 없어요. 어, 스펙도 약해요. 이런 분도 책을 쓸수 있다는 거죠. 책은 성공한 사람의 전유물만은 아니거든요. 거창한 스펙이 있으면 책을 쓰는 시대는 지났고요. 이제 누구나 책을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쓴다는 건 정말 뜻깊은 거죠. ISPN이라고 이렇게 뒤에 책을 쓰면 바코드가 나오고요. 이게 정식 등록이 되면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검색이 돼요. 또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면 저자로 검색이 되고요. 참 좋아요. 저도 그써 보니까 좋더라고요. 주변 분들에게 많이 권합니다. 이책책 쓰기 가 이렇게 쉬울 줄이야. 어, 이 책을 보면 용기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책은요. 어, 읽는 사람도 쓰는 사람도 같은 눈높이에서 이제 책을 읽고 쓰는 시대가 됐거든요. 예전에는 작가들 막 유명 작가들에게 막 보따리 싸들고 돈 싸들고 출판사들이 가서 막 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한대요 어차피 많이 안 팔려요 그렇게 그러니까 한권두 권의 책이 출판사를 살리는 시대는 지났고 여러 권의 책을 자꾸 내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작가도 어느정도 투자를 좀 해야 됩니다 자신의 책을 내면 그 책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작가 그냥 책만 내고 인쇄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판사와 함께 공동 노력을 해야 된다, 마케팅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도 잘 나와 있습니다. 누구나 책을 낼수 있어요. 대단한 사람만 책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글 쓰기도 그래요. 글을 잘 써야만 책을 내는 게 아니라 어, 이렇게 그 기획자와 잘 만나거나 또 출판사와 잘 이야기가 되면 초고를 주면 그쪽에서 기획 작가가 또 수정을 해줘요, 다듬어 줍니다. 뭐 맞춤본 같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좀 어색한 부분은 이렇게 데코레이션 해주거든요. 그런 것같고야 이건 대필이다, 뭐 잘못된 거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공동으로 만드는 작업이니까요. 어, 나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수 있다의 저자인 앨리슨 에비버스의 글을 여기 남겼는데 저도 공감이 좀 돼요. 대부분의 작가가 자신의 첫 책을 처음 받던, 받았던 그 순간을 아주 자세하게 기억할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첫 책을 받았을 때 나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나의 첫 책을 가슴에 꼭 품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책을 내려다보았을 때 아름답게 반짝이는 표지 위에 내 이름이 박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그 벅찬 감정은 어떤 말로도 설명이 힘들다. 이 글을 보니까 저도 아첫책 나왔을 때 생각이 나네요. 저는 33살에 건방지게도 자서전 아닌 자서전 같은 책을 냈어요. 어, 세일즈 전사로 다시 태어나기 지금 그 책을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laughs> 이걸 책이라고 냈나 어, 그러니까 일반인도 책을 내는 거예요 34살에 뭘 한다고 영업에 대해서 세일즈에 대해서 책을 냈는지 물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책을 계속 쓰고 있지만 매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어떤 차이냐면 옛날에 썼을 때는 그 깊이가 좀 없다 그럴까? 그냥 내 얘기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벌써 세월이 20년 정도 지났잖아요. 이제 첫책 이후에. 지금은 이제 20년 동안 읽은 독서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걸 뭘 대단하다고 했는지. 남들도 다 아는 얘기, 뻔한 얘기를 썼구나. 이런 부끄러움이 좀 있어서, 어, 책을 요즘도 많이 봅니다. 계속 책을 써야 되니까. 역시, 음. 여러분이 책을 쓰고 싶다면 독서를 많이 하는 게 제일 좋죠. 요리를 잘하고 싶다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는 거 같은 거죠. 독서가 주는 고바움 35 페이지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벽을 넘어서 시대의 지신과 소통하여 창조적 아이디어를 얻게 해준다. 혼자 있을 때 자아의 힘에 눈뜨게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한다. 그렇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해주고. 마음을 안정되게 하고,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생각의 깊이를 더해주고, 깊은 내면에서 솟구치는 욕망의 갈증을 해소해준다. 욕망의 갈증을 해소해준다? 요건 잘 모르겠네. <laughs> 아, 대신? 대리만족? 음, 그렇죠. 뭐, 이렇게 사랑에 대한, 그러네요. 어, 사랑하고 싶고, 막, 연애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결혼한 분은. 이렇게 소설이나 영화로 대리만족을 하죠.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목적을 현명히 바라보도록 해주고, 혼란과 방황을 멈춰주며,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책을 읽고 토론하며, 고갈하는, 고찰하는 행위를 통해, 해박한 지식과 예술적 통찰력을 갖게 해주고, 지적인 교제를 하게 해준다. 깨달음과 즐거움에 눈을 뜨게 하고,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도록 지혜의 창을 열어준다. 아, 그러네요. 자 책은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 쓰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면 책을 쓸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고서 독서의 힘에 대해서 이 책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경험들 또그 자기 이야기들이 책을 나왔던 사례들을 여기 있네요. 어좀 아, 아쉬운 건그내 책도 좀 여기 소개됐으면. <laughs> 저는 뭐 베스트셀러가 아니었으니까 평범한 사람도 책을 쓸수 있다. 고물상 아들 전중환입니다.라는 책인데요. 이분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죠. 그냥 인간극장에 나왔던 분이에요. 인간극장에 나오는 분들이 대단한 분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삶에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책도 그렇습니다. 어, 이 전중환님은요,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고물상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고난을 딛고, 어, 그런 유명 기업의 대표이자, 대한민국 최초로 아시아 태평양 국제세무사가 됐어요. 그런 우여곡절의 삶을 그냥 쓴 거죠. 음, 자, 또쭉 보면서, 자, 행복을 부르는 레시피의 저자 줄리 코인의 이야기가 아주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밑줄 쳐놨습니다. 내게 글은 독자와 연결되는 수단이다. 다른 누군가와 소통하지 않는 한 자아를 표현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꾸 써 봐야 돼요. 이게 말하고 글하고 좀 다른 게 말은 그냥 이렇게 내뱉으면 끝나는데 글은 남기 때문에 쓰면서 한번더 생각하고 쓰고 고치게 되고 수정하게 되거든요. 그냥 글이 아니라 책이라고 생각하면 여러 번 수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자 3장 보겠습니다. 베스트셀러의 5가지 조건. 이런거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몇 가지 뭐 이런 거아자 어, 베스트셀러가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 제목입니다 그리고 표지예요 저도 절실히 느낍니다 제목과 표지 그래서 여기는 제목이 파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이 제목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목보다 조금 더 어~ 그러니까 그~ 그~ 일반적인 바꾼 게 다르다는 요한 번에 성형수술 평생을 좌우한다. 야, 한 번의 성형 수술 평생을 좌우한다. 이런 제목을 썼네요. 음. 이런 책에 이게 왜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어, 그 사례들이 나와 있네요. 음. 하이, 이런 제목이 뭐예요? 야, 자, 이 고정관념을 깬 제목이네요. 27년 동안 영어 공부에 실패했던 39세 김과장은 어떻게 3개월 만에 영어천재가 됐을까? 37자 <laughs> 어... 야, 엄청 기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을 깼죠? 어, 이 책은 음, 디자인도 잘했네요. 어, 37자의 제목도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을 깨서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 워낙 유명한 사례가 있죠? 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원래 제목이요. 칭찬의 힘이었어요 칭찬의 힘 <laughs> 그런 책 기억하시는 분 없죠 칭찬의 힘 근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제목 때문에 많이 나간 사례죠 이 책은 동기부여책입니다 칭찬에 관계된 책 보다는 동기부여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 글귀를 뽑아내서 책 제목으로 바꿨죠 제목을 잘 정한 책들에 대한 사례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야, 세죠? 나오자마자 종합 1위를 2개월 동안 유지한 책입니다. 원래 독립 출판으로 나왔던 책인데요, 모 출판사 편집장이 읽고 다시 정식으로 출판해서 크게 터졌습니다. 삶에 지쳐 때때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하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삶 속에서 소망과 욕구를 채워 나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재미있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왜 유독 그 가게만 잘 될까? 참 좋은 제목이죠. 왜 유독 그 가게만 잘 될까? 아니나 다를까? 세상에 나오자마자 독자들의 눈길을 끌어서 곧바로 베스트셀러 분야 1위에 올랐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이거 대화법 책이네요. 근데 이 목차를 열어보면 제목과는 다른 느낌이래요. 둘째 딸은 왜 항상 연애에 실패할까? 비싼 가방을 사도 행복은 딸려오지 않는다. 이런 자기계발서라기보다는 에세이 느낌이 물씬 나는 목차들로 가득하답니다. 내용 또한 그림과 함께 자신의 경험과 다짐을 조곤조곤 풀어놓고 있어요. 하지만 무리한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기에 질수 있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잘 건드린 제목이라서 한눈에 들어옵니다. 내 옆에는 왜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 <laughs> 제목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독서 토론에 붙였대요 읽다가 50페이지 만에 덮어버렸답니다.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서 책을 읽은 다른 직원들도 다 읽다가 덮어버렸다는 그런 에피소드. 아, 이 책은 100% 독자를 속였지만 그럼에도 30세가 넘게 나갔대요. 내 옆에는 왜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 이상한 책이래요. 근데 제목 덕분에 잘 나간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76페이지입니다. 역시 그 양원근님은 독자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간 중간에. 땡기는 제목들이 있어요. 대박 제목을 만드는 6가지 법칙, 뭐 이런 것들. 유튜브도 그렇죠. 뭐 진짜 이유, 뭐 무슨 법칙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꼭 책을 내지 않더라도 이렇게 제목 뽑아내는 거 중요하거든요. 스피치도 그래요. 이렇게 궁금하게 만드는 첫 마디가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법칙은요. 독자에게 무엇이 이익인지 확실하게 알려줘야 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책 제목을 통해서도 독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이 담겨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가상화폐로 석달 만에 (3억) 벌었다 야 이거 땡기죠 제목이 또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한다 또 지금 중국 주식 (1000만 원이면) (10년 후) 강남 아파트 산다 어이구 이 중에서 제일 땡기는 거 나는 가상화폐로 석 달만에 3억 벌었다 요게 이제 제목하고 그때 가상화폐 붐하고 딱 들어맞은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하면 많은 돈을 벌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책을 사게 되는 거죠 요 정도로 하면 또 유튜브도 클릭을 하게 되죠 요렇게 뭐가 이익인지 확실하게 알려주는 그런 제목들 자 법칙 두 번째 지금이 기회임을 강조하고요 중요한 일임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뭐, 시간 제한, 뭐, 수량 제한, 이런 거, 홈쇼핑도 그렇죠. 사람들은 긴급하면은, 서두르게 되거든요. 지금이 기회다.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나온 제목들이, 대한민국 20대, 재테크에 미쳐라. 서른 살에 미쳐 몰랐던 것들. 20대 하지 않으면 안될5 0가지 그러니까 20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20대 해야 된다. 뭐, 이러니까, 그래, 20대는 이거 해야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시기를 알려주는 제목들 법칙 세 번째 이 내용이 궁금해서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왜 라는 의문이 들게 만드는 거죠 독자의 호기심을 하는 거죠 그 자극하는 거죠 대표적인 제목이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0일 또 미쳐야 미친다 뭐 이런 것들은 궁금해요 도대체 무슨 얘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자 법칙 네 번째 설마 그게 가능해? 설마 그게 가능해? 흥미를 유발시키는 거죠. 어, 좋은 예로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laughs>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열 가지 방법, 무려 1열 가지 방법. 어, 야이 제목 잘 뽑았죠? 또 저도 이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요. 한 덩이 고기도 루비, 루이비통처럼 팔아라. 한 덩이 고기도 루이비통처럼 팔아라. 야 이거 땡기죠 법칙 다섯 번째. 왜 읽어야 하는가? 읽어야 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 여기 이제 정이란 무엇인가? 이책 저도 있어요. 하도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샀는데, 솔직히 저도 끝까지 안 봤습니다. <laughs> 그냥 동영상 강의 있더라고요. 그거는 몇번 봤어요. 정이란 무엇인가? 이게 제목이 참, 그렇죠. 그리고 또 유시, 어, 유시민 님이 지은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런 거자 법칙 여섯 번째 독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대변해 주는 표현을 한다 요게 이제 요즘 트렌드에 잘 맞는 거죠 결국 독자가 공감하는 말 듣고 싶어하는 단어를 찾아서 그것을 제목으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평소 담아두었던 속마음을 누군가 대신해서 끄집어 내주기를 원하거나 책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을 때 대리만족을 주어야 하죠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나는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수 없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뭐 이런 제목들. 역시 시장 조사를 많이 해봐야 돼요. 근데 굳이 시장 조사를 안 해도 이 책의 제목들을 보면 음,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어, 하지 말아야 될 거. 부정적인 문장이나 단어를 사용하지 마라. 어, 또 어려운 외래어를 사용하지 마라. 뭐 그런 조언도. 해 주네요. 이 책은 또 제목 만들기 실전 연습이라는 게 있어서 연습해 볼수 있는 좋은 또 사례들을 넣었어요. 아직 출간되지 않은 책들 미출간된 책들을 넣어 놓고 그걸 읽어보고 당신이라면 이 글을 어떻게 제목을 뽑아낼 것인가라는 그런 것도 있어서 어 여러 권의 책을 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비비가 건강하면 병이 없다라는 글또 다시 혼자라는 글 이런 걸 갖고 어, 좀 다르게 내가 제목을 붙여보면 어떻게 될까라는 연습을 할수 있게 예시도 돼 있어요. 그래서 책한권 보지만 여러 권의 책을 보는 듯한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고요. 또 양홍근님의 영어 이름이 제임스 양이거든요. 본인이 이제 제목을 바꾼 거에 대한 예시도 있어요. 다시 혼자. 요거를 제임스 양은 이제 앞에서 요 글을 읽고 우리가 할 거잖아요. 근데 제임스 양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또 제목을 붙였네요. 우리는 언젠가 혼자 남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자, 비비가 건강하면 병이 없다. 이런 좀 건조한 제목보다는 나는 병 없이 건강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어, 바꾸는 거죠. 음. 그래서 그녀는 젊다 보다는 꿈이 있어서 나는 멈추지 않는다. 부제로 그래서 그녀는 젊다.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어, 이 책을 보면 어, 베스트셀러의 다섯 가지 조건 해 놓고 이게 1 2 3 4 5가 없어요. <laughs> 그래서 추정을 해야 돼요. 어, 제가 보니까 제목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리고 표지 카피가 두 번째 조건인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이제 표지입니다. 표지 디자인. 네 번째가 타이밍. 어,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마케팅이네요. 마케팅. 아닌데. 내용도 있죠? 어, 어쨌든, 어, 잘 모르겠어요. 다섯 가지 조건인데, 제목, 표지, 어, 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내용도 물론 당연히 좋아야겠죠. 그리고 마케팅. 어, 베스트셀러 마케팅 해야 돼요. 저자가 인지도가 있거나, 본인이 팔거나, 뭐, SNS로 알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또 파트 2를 보면, 어떻게 책이 나오는지를 정말 자세하게 써놨어요. 일반인은 모를 거예요. 이렇게 책이, 체계적으로 나오는지. 어, 처음에 1단계는 이제 주제를 정하게 되고요. 2단계는 저자 소개를 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3단계가 이제 컨셉트를 잡는 거죠. 어떤 컨셉으로 쓸 거냐. 그리고 4단계가 이제 고객 정하는 거죠. 고객. 타깃이 누구냐. 5단계는 그런 다음에 시장 조사를 해야 됩니다. 도서관도 가고 요즘 나오는 책들의 제목은 어떤지 어떤 유를 쓰는지. 유사도서도 검색하고 유사도서의 목차, 목차 검색하고요. 그런 다음에 6단계로 이제 자료를 조사하죠. 그 다음에 7단계가 목차를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이 책을 홍보 전략을 세우는 게 8단계고요. 9단계는 기획안을 작성하고 10단계쯤 돼서야 원고를 씁니다. 보통 사람들은 원고부터 쓰잖아요. 그게 아니고. 기획과 목차, 홍보전략을 세우는 다음에 그 다음에 원고를 씁니다. 왜냐하면 먼저 원고를 쓰면 나중에 타겟도 없고 어, 마케팅도 없고 그 나중에 그냥 쓰레기가 되어버리거든요.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이제 원고를 쓰는 거죠. 그것도 샘플 원고만 다 쓰는 게 아니고 샘플 원고를 작성을 하고 이제 목차와 샘플 원고가 있고 기획안이 있으면 그걸로 출판사 섭외를 해요. 또 계약을 하죠. 그 다음에 계약금 받습니다. 음... 그런 다음에 이제 원고를 본격적으로 씁니다. 돈을 딱 받으면 네, 통장에 입금되면 날짜 딱 다가오면 미친 듯이 쓰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기획해 놨고 컨셉 잡았기 때문에 자료 조사했기 때문에 쓰는 일만 남은 거죠. 또 출판사에서 이제 피드백을 요청합니다. 수정을 하는데 초고가 막싹 뒤집어지고 어,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다 뒤집어집니다. 근데 출판사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집과 디자인을 하게 되고요. 이제 1 5 단계로 갑니다. 이제 인쇄와 제본, 출판 및 유통을 하고 마지막 단계는 홍보해야 됩니다. 마케팅이 됩니다. 여러 가지 SNS 마케팅. 이 양원근님도 이렇게 베스트셀러거든요, 이 책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화 와서 저를 찾아와서 책을 들고 와서 식사하고 물론 밥값을 제가 냈습니다. <laughs> 저는 웬만하면 밥은 제가 합니다. 그리고 좀, 알려주세요. 사실, 이렇게 리뷰, 오디오 만든 것도 저자가 부탁해서 한 겁니다. 당연히 전 해드려야죠. 그리고 워낙 책이 좋으니까, 베스트셀러니까, 다른 책보다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저자가 다니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파트 3입니다. 펜을 들었다면, 이미 당신도 베스트셀러 작가다. 5장 나는 어떤 책을 쓸까? 나만의 콘셉트 잡기. 독자들은요. 진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디서 들은 얘기 어이서 베낀 얘기 또뭐 뭐 명언들 어,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짜 경험한 이야기 진짜 이야기.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이야기를 써야 된다라는 부분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스피치도 똑같습니다. 저도 늘 얘기하는 게 본인이 경험한 이야기 예를 들면 누구한테 그 들었더라도 그 리얼하게 얘기하는 거죠. 어느 상황에서 이야기를 들었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응용했고 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게 리얼인 거예요. 그냥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인용을 하더라도 나는 그 책을 읽고 어떤 생각했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다 이런 게 이제 내 이야기죠. 그냥 갖다 베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 책에 써 있습니다. 6장. 본격적으로 글을 써보자. 지필의 아홉 가지 단계. 요거는 좀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책은요, 뒷부분에 아주 알토란 같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보통 책을 보면 앞에만 보다가 뒤를 안 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보통 보면 뒷부분에 진짜 좋은 얘기들이 많거든요. 음, 원고를 지필하기 앞서서 여러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역시 가장 좋은 건 자, 원고를 지프라기에 가장 좋은 건 예, 독서입니다. 아마 책 쓰기를 위해서 다른 책들을 본 적이 있다면 느낄 거예요. 대부분 독서를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만큼 독서는 중요하고요. 필수적이고요. 정말 필요한 겁니다. 초보 작가든 아니면 모방을 통해서 창작을 하든 이미 읽은 내용을 숙지하고 그것을 새로이 조합해서 글로 탄생시키는 겁니다. 피카소도 그랬고요. 피카소도 보면 모방이에요.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모방했다. 근데 모방만 한게 아니라 모방 위에 창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창조는 모방과 비슷합니다. 창조와 모방은 거의 종이 한장 차다라는 얘기는 많이 해요.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최고의 예술은 모방이라고. 또책 쓰기도 그렇습니다. 좋은 책을 잘 읽고 잘 모방하는 거예요. 여기도 양원근님이 자신이 어떻게 모방했는지를 아주 솔직하게 썼습니다. 이분은요 몇년 전부터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두 시간씩 책을 읽고 필사를 했습니다 어, 본계정 노트라는 걸 만들어서 본계적이 뭐냐면 본것 깨달은 것 그리고 적용할 것이게 약자거든요 요런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메모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 그릴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그리기를 따라 그리기를 하잖아요 어, 이렇게 명작들을 따라 그리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붓터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배우죠. 어떻게 구도를 잡았는지. 그러면서 실력을 늘려가는 것처럼 글도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그것을 필사하는 거예요. 따라 쓰다 보면은 그 위에 내 생각을 덧붙이다 보면은 이제 실력이 느는 거죠. 어, 여기 본인이 써놓고 본인이 자폭한 글들이 있습니다. 이 책에. 어, 야, 내가 이걸 썼단 말이야? 와, 이렇게. 이거 필요해요. <laughs> 어, 괴테와의 대화. 괴테와의 대화라는 그 책을 보고 책에다 메모를 했어요. 본인 이렇게 한겨울 빙어 잡기를 하기 위해 얼어붙은 강가에 수백 명이 몰려나와 너도나도 구멍을 뚫어 낚시를 하지만 강의 깊이가 얼마며 얼음의 밑에는 어떤 종류의 물고리들이 헤엄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빙어만을 생각한다. 그렇죠? 오직 빙어만을 생각하죠. 그, 너무 시야가 좁은 거죠. 뭐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참 지루하잖아요. 그럼 빙어 잡기 하면서 뭐 해요? 그럴 때 아이키비는 얼마나 될까? 여기는 빙어 말고 어떤 물고기가 살까? 이런 걸막 상상의 나래를 펴나 보는 사람 또 물어보고 대화하는 사람이 없더라.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글을 썼어요. 그리고 지적 자본론을 읽다가 이제 메모를 했답니다. 순간 빛이 없으면 사물은 어 빛이 없으면 사람은 사물을 볼수 없다 라는 문장이 꽂힌 거예요. 빛이 없으면 사람은 사물을 볼수 없다. 그리고 선험적인 경험에 영감이 떠올라서 글을 써봅니다. 시작은 글의 내용 속의 한 문장이지만 또 본인이 쓴 문장은 내용과는 상관없이 순수한 나만의 창작물이 될수 있는 거죠. 읽어볼게요. 빛이 없으면 사람은 사물을 볼수 없다고 하듯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종 이돌라의 휩싸여 올바른 지식을 볼수 없음이 안타깝다. 사람은 왜 자주 오류를 범하는가? 판단력 부족에서 오는 걸까? 인식의 결핍에서 오는 걸까? 어떻게 보면 판단력 부족과 인식의 결핍은 인간의 무지에서 오는 것은 아닌가? 공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게 참으로 안다고 할수 있듯이 내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아는지 깨닫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 인식의 결핍에서 벗어나려면 끊임없는 자성으로 자신의 무지를 자각해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어렵다. 예, <laughs> 많은 네, 말인데 뭐, 글은 좀 어렵네요. 네. 자 원고집필의 아홉 가지 단계 소개해드립니다. 책을 읽고 자료를 찾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만큼 준비가 됐다면 이제 글을 써야 되는데, 어, 그글 쓰는 단계를 좀 알려드릴게요. 1단계. 서문을 쓸 때는요, 동기부여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작가마다 글을 쓰는 방식이 다르듯이 책을 쓸 때도 자꾸 하다 보면요, 자기만의 방식이 만들어집니다. 서문만 해도 누구는 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쓰고 누구는 본문 다 완성해놓고 마지막에 요약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서문은 말 그대로 책을 여는 글이잖아요. 어, 책을 여는 글. 그렇기 때문에 특히 초보 작가들은요, 먼저 쓰고 보문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걸 왜 써야 됐는지, 내가 왜 쓰려고 했는지, 왜 필요한지죠? 그죠? 왜 필요한지. 우리 말할 때도 그렇잖아요? 동기부여. 왜 필요한지. 그 부분. 당위성 부분을 써야 됩니다. 스피치는 비슷하네요. 글쓰기도. 그죠 자, 2단계. 문장은 쉽고 간결하게. 어 글쓰기가 원래부터 좀 자질이 있고요. 또 오랫동안 연습을 통해서 실력이 멀등하면 좀 문장에 수식도 좀 붙이고 뭐 어찌게 뭐 이렇게 인용도 하고 해도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보통 처음부터 그 문학적인 글은 못 쓰잖아요. 자기 개발서가 대부분이죠. 그럴 경우는 그냥 쉽고 명료하게 쓰는 게 최고입니다. 대신 글의 흐름에 리듬을 줘서 지루하지 않게 해야겠죠. 3 단계는요. 에피소드, 예시를 충분히 활용해 줍니다. 스피치도 그래요. 스피치도 똑같아요. 적절한 비유, 예시. 이런게 있어야 재밌죠. 스토리가 좀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4단계는요. 자신의 이야기만 좀 하지 말고, 음, 남의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얘기를 쓰는데, 너무 그것만 하지 말고,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스피치도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글도 마찬가지죠. 일정 받고 생각해보세요. 음, 사람들은 궁금한 거 좋아하거든요. 5단계는요. 기승전결로 구성을 짜야 돼요. 재밌는 영화의 조건들을 보면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노래도 인트로 뭐 후크가 있어야 사람들이 끝까지 듣죠. 이것처럼 기승전결이 없으면 읽다가 말아버려요. 그래서 저는 책을 볼때첫 부분이 보다가 중간에 후욱 가다가 뒷 부분에 좀 집중해서 봐요. 지금 소개해 드리는 것도 242 페이지 뒷 부분이거든요. 뒷 부분이 좋은 게 많아요. 음, 끝까지 읽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자, 6 단계 나만의 문체를 발견하라. 스타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문체에도 스타일이 있거든요. 최근 보통 그 책을 쓴 저자 많이 담는데 그래야 좋은 결과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자와 동떨어지고 전혀 닮지 않는 책은 왠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한 어색해 보이잖아요. 어, 진지하고 다소 무게감이 있어야 좋은가? 아니면 뭐 발랄하고 쉽고 가벼운 느낌이 좋은가? 위트 있고 간단 명료하면서 쉽게 쓰는 게 좋은가? 아니야 촉촉하고 따뜻하고 차분하게 쓰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해서 어, 문체를 좀 만드는 거죠. 전체적인 그의 그, 톤, 어, 스피치도 차분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통통 튀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글도 그런 것 같아요. 자, 7 단계는요. 퇴고는 기본이다. 10번보다 20번이 나은 게 바로 퇴고라 그래요. 퇴고 과정은요, 필수이고 매우 중요합니다. 완성도를 높이고 더 퀄리티 높은 옷을 입히는 단계이기 때문인데요. 옷을 입힌다 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그래, 뭔가 이렇게 불편한 거 자꾸 덧 입히라는 게 아니고요. 화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위 자꾸 덧바르면 나중에 가면 이상하게 되잖아요. 가면이 되잖아요. 그는 역시나 명료한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퇴고는요, 이미 완성된 나의 책이 더욱 컨셉에 맞도록 독자들이 더 좋아하도록, 더 재밌게 명료해지도록 다듬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퇴고는 어느 정도 기술이 필요한데요. 평생 남의 글을 다듬고 고치는 일을 해온 편집자에게 노하우를 배우는 것도 참 좋고, 또 맡기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맡기는 스타일입니다. 8단계, 창의적으로 써라. 당연하죠. 예, 참 신성이 떨어지는 책은, 어, 인류의 조건에서 빛나가죠. 어, 남들과 똑같이 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이 저자는요 엄청나게 창의적이라고 할수 없지만 창의적인 사고라고 노력을 많이 했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들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 창의적 사고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독창적 사고의 핵심은요 이미 존재하는 사물로부터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새롭게 연결짓고 뒤집어 생각하고 그래서 어, 이 저자는 그 창의적인 사고를 하기 위한 또 방법을 많이 소개해요. 어, 물론 이 저자의 얘기보다는 이제 또 앨리슨 베이버스톡뭐 보통 이렇게 저자 출처를 받히면 써도 되잖아요. 앨리슨 어, 베이버스톡의 당신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수 있다라는 책에서 인용한 창의력 키우기 열 가지 방법, 요거 아주 좋더라고요. 첫 번째 무조건 많이 읽거라. 다방면으로 무조건 많이 읽거라 공감합니다. 두 번째 꿈꿔라. 가능한 모든 것에 대해서 몽상하라. 내가 이런 사람이 된다면, 내가 이런 꿈을 이룬다면, 내가 이런 직업을 가졌다면,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어, 그죠? 내가 대통령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어, 내가 좋아하는 또 탤런트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어, 저는 주윤발을 좀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갑자기 떠오르는데 주윤발, 어 정말 존경합니다. 그분 만나봐야겠어요. 그리고 버킷리스트에써야겠는데 어, 고맙습니다. 이게 책 읽다 보니까 또 버킷리스트가 생겼네요. 그래 주윤발을 어, 만나야겠다는 생각 갑자기 들었습니다. 자세 번째 시간을 투자하라. 어, 책 쓰기는 단순한 취미라고 하기엔 매우 난이도가 높은 일이거든요. 일단 제대로 하고 싶으면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자네 번째 재미있게 살아라. 계획하지 않았던 일을 해라. 이거 제가 잘하는데요 어, 도발적인 거 가끔씩 합니다. 저도 다섯 번째 예술 분야의 트렌드를 주시하라. 뒤지지 마라. 새로운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전시를 보고, 공연을 보고, 잡지도 가끔 보고, 저도 뜬금없는 잡지 많이 봐요. 음, 잡지 괜찮은 것 같아요. 여섯 번째, 하루 중에 내가 가장 창의적인 순간이 언제인지 파악하라. 어, 이런 창의력 그 강의를 듣거나 좀 독서를 해보니까, 잠자기 직전. 잠자기 직전. 그때 좀 저는 창의적이 되는 것 같아요. 어, 감성적이 되면서. 그리고 멍 때릴 때, 어, 대중교통 이용할 때 그냥 멍 때릴 때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때 이럴 때뭐 생각이 막 나요 그까 그러니까 뭔가 멍 때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곱 번째 새로운 것을 배워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거 자꾸 배우면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와요 새로운 거 자꾸 배우는 거 여덟 번째 새로운 것을 들어라 음악 듣기를 좋아하는가 우리는 취미란 주로 음악 듣기를 쓰곤 했는데 새로운 것들을 귀로 듣는 것은 창의적 사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청각능력이 상실하면 어, 치매가 빨리 온답니다. 그리고 청력이 없는 장애를 갖고 있으면 천재나 IQ가 높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각능력, 또 안타까운 건 우리가 나이 먹으면 제일 먼저 잃게 되는 게 청력이거든요. 아 조심해야 돼요. 저도 지금 헤드폰 끼고서 녹음하는데 아, 그런 의미에서 볼륨을 좀 줄여야겠습니다. <laughs> 아홉 번째,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건이 된다면 지금과는 어, 전혀 다른 직업을 가져봐라. 야, 이건 다분히 미국적인 내용인데요. 어, 해보고 싶네요. 제가 아는 민지롱 대표라는 분은 지금 택시 기사를 하고 싶어서 개인 택시, 개인 택시를 하고 싶어서 준비 중이에요. 개인 택시를 한다고 좀 차근차근 준비 중이고, 함부로 할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프리미엄도 있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 굉장히 마,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 택시 운전하면서 책을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의 이야기를 담아서. 대단하죠. 그, 어떤 그 강사님은, 어, 대리 운전. 요즘 카카오톡 대리 그걸 누구나 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보험 가입하면. 저도 그래서 신중히 지금 고민 중이에요. 대리운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새로, 직업이잖아요. 돈도 벌고 어, 사람도 만나고 대리운전. 아우 나는 밤잠이 밤에 피곤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어, 그 다음에 열 번째 자신만의 의견을 가져라. 이 말은요. 곧 자기 주장이 뚜렷한 사람이 되라는 뜻인데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삶의 기준, 가치관 등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창의적 사고 또한 이 바탕 위에서 재창조되고 만들어져요. 이러한 사고는 설득용인의 글을 쓰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이게 8단계였어요. 글쓰기 8단계. 이제 9단계입니다. 목차를 잘 잡아라. 아무리 매력적인 내용이라도 목차에서 그게 잘 표현되지 않으면 공감을 얻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시를 좀, 몇개 예시를, 실전 연습을 드러났어요. 목차 만들기 실전 연습라고쭉 만들어놨어요. 어, 한번 해보실래요? 같이 한 번. 제 1장. 치열하게 노력하라. 어,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은 없다. 이게 목차예요. 아유, 막, 읽고 싶은 생각 안 들죠? 요걸 요렇게 바꾼 거예요. 아, 기가 막히네요. 우리가 실패하는 유일한 이유는 노력 부족이다이렇게 바꾼 거예요. 유튜브 제목으로 괜찮죠? 자, 노력하지 않으면 천재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 바꾸겠습니다. 천재들이 쉽게 무너지는 이유. 크으... 천재들이 쉽게 무너지는 이유. 궁금하지 않아요? 성실과 지혜는 쌍두기처럼 붙어 다닌다. 아유, 이거 쉽게 만듭니다. 지혜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쉬운 방법, 이런거 좋아하죠. 반성해야 발전이 있다. 반성에 발전이 있다. 요거요. 최악의 바보는 반성하지 않는 사람이다. 아. 지금 잠자며 흘리는 침이 내일의 눈물이 된다. <laughs> 이거 진 괜찮은데? 어, 지금 잠자며 흘리는 침이 <laughs> 내일의 눈물이 된다. 근데 좀좀 뭐랄까 좀 장황하잖아요. 이걸 이렇게 고치셨네요. 어, 오늘과 내일 언제 눈물을 흘릴 것인가? 아, 오늘과 내일까? 그러니까 오늘 흘리는 눈물이 내일은 기쁨이다. 뭐 이런 뜻인 것 같네요. 이런 아주 다양한 어, 제목 굉장히 많아요. 수십 개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연습할 수 있게. 실전편, 목차 쓰기, 요약, 내용. 어, 물만 끊어도 병이 낫는다. 야, 요거, 요거 읽어보고 싶은데요? 땡기는데요, 거 음, 물 많이 먹으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걸 오히려 역발상으로 물만 끊어도 병이 낫는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과 더불어서 물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잖아요. 모든 영양소는 뭐 너무 많지도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딱 적절한 양을 섭취했을 때 가장 좋은 겁니다.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면 어떠한 형태로든 건강에 부담을 주죠.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윤활유 같은 존재예요. 오장육부가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며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돕고요. 신진대사를 돕는. 각종 물질들을 만들고 혈액을 구성하고 그런 성분이에요. 부족하면 당연히 생명이 위토롭게 되고요. 그런데요. 물이 과해서 생기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영양소와 달리 물은 열량이 없고 다른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기 때문에 많이 마셔도 몸에 쌓이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데요. 쓰고 남은 물은 다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많이 마셔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답니다. 물도 다른 영양소처럼 너무 많이 마시면 몸에 축적됩니다. 신진대세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남은 물은 밖으로 배출되는데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신장이 걸러낼 수 있는 물의 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장에 무리가 가서 미처 물을 배출시키지 못하고 몸이 쌓이게 되겠어요. 그렇게 쌓인 물이 순환되지 않고 정체되었으면 더 이상 물은 우리 몸의 필요 영양소가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실제로 저도 그, 김경호 원장님, 한의사 김경호 원장님한테 이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야채, 채소, 그리고 찌개를 먹잖아요. 더 이상 뭐, 특별히 물을 안 먹어도 됐는데, 너무 그, 잘못된 상식으로 물을 많이 드시는 분, 물만 먹어도 살찌는 게 맞답니다. 부니까, 붓기가 생기니까. 그리고 제일 좋은 물은 채소에 있는 물이랍니다. 미네랄을 가득 품고 있죠 채소가 또그 얘기 듣고 저희 엄청 채소 많이 먹잖아요 막 열심히 먹습니다. <laughs> 네. 또짠 거가 절대로 안 좋다. 또뭐 돼지 기름이 안 좋다. 뭐 지방이 안 좋다. 이런 것들도 적당히 먹으면 좋은 건데 너무 그걸 안 먹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 기존의 상식들을 깨는 제목들 그런 것들이 먹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제 사례들 많이 있고요. 전 좋은 게이 책에서 출판 기획안에 대한 예시가 아주 기가 막히기도 있어요. 출판 기백서 쓰는 거, 아예 예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계약서 조항에 대한 이야기도 조목조목 있어요. 저도 출판 계약서 되게 많이 썼는데, 왜 이런 문구가 이, 있고, 이런 문구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 또 어떻게 또 계약을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이, 아, 어, 아무래도 이 출판사와 작가의 중간 역할을 하는 기획자이기 때문에 어,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간저적 입장에서 아주 잘 썼더라고요. 또 276페이지를 보면 출판사가 좋아하는 책은 어떤 책일까라는 이야기, 또 편집자의 마음을 0.3초 만에 사로잡는 12가지 이메일 제목. 와우. 오 좋네요. 이게 실질적인 것들이에요. 이걸 다 오픈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에서. 또 에필로그 쓰는 방법. 들어도 들어도 또 듣고 싶은 제임스 양의 책쓰기 수업 이런 이야기. 아, 이 끝까지 마지막 페이지 하나까지도 어, 하나라도 더 알려 주려고 하는 그 작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 제임스 양이 양원근 님은 또책쓰기 스쿨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제생각은요 책쓰기 스쿨 뭘 가면 좋지만 이 책만 열심히 들이다 파면 뭐. <laughs> 될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본인의 노하우를 다 집어넣었어요. 너무 솔직하게 아주 그냥 알찬 책입니다. 책 쓰기가 이렇게 쉬울 줄이야. 양원근님이 지은 책. 누구나 작가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가 된다면 이 책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그 파트너 또는 나의 매니저가 될수 있는 책 권해드립니다. 책 쓰기가 이렇게 쉬울 줄이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계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에 친구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 주세요. 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비엠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